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큐원, 소소한 큐브 언박싱 18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언박싱 해볼 큐브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 나온, 그러니까 정품이 아니라 이미테이션 제품이라 항상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던 제품인데, 또 이번에 좋은 가격에 또 정품 큐브를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오늘 제가 주문한, 큐브는요, 바로, 크레이지 233입니다. 근데 뭐, 포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그럼 뭐 어쩔 수 없고. 자, 다양한 회사에서 원래 이 크레이지 233이 나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단종이 됐었죠. 단종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은 구할 수 없는 그런 큐브가 되어 버렸는데, 디엔숑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또 이미테이션 제품이 출시를 해서, 네,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특효족 분들이 그 이미테이션 제품을 사용하셨을 텐데, 다얀 233이, 네, 크레이지 233이 중고로 하나가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구매해 봤습니다. 뭐 사실 이게 로고가 없어서 이게 뭐 다연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크레이지 233 같은 경우에 블랙 색상과 유백 색상은 다양해서밖에 나오지 않고, 디엔션에서 판매하는 크레이지 233은 화이트 색상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이 블랙 색상은 제가 알기로 다연 회사 거밖에 안 나오고 있고, 현재 시세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또싼 가격에 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심지어 택배비 포함 만 원이라서 사실상 이 큐브는 한 5천 원 정도 가격에 구매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크레이지 233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큐보이드, 233 큐보이드에 가운데 원이 추가되었고, 옆면에는 뭐 당연하듯이 원이 없고, 하얀 면의 원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1면이고, 노란 면의 원은 이렇게, 노란 면이 고정되어 있는 1면, 그리고 이쪽 하얀색 면이 같이 돌아가는 역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크레이지 233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조금 신기하게 돌아가는 게이 상태에서 돌아갑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층, 즉 M층을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U나 U 프라임이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특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기고 또 예외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크레이지 233뿐만 아니라 233도 그냥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큐브입니다. 하지만 크레이지 233, 즉 안에 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심지어 상황 판단과 뭐 해법 순서, 솔빙 순서도 헷갈리게 만들죠. 근데 뭐 중고로 받아서 그런가 시트지 상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조금씩 까여있고, 그리고 얼룩덜룩하고, 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얀의 노고가 새겨져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뭐 3만 원 정도의 지금 시세가 형성돼 있는 이 다얀 크레이지 233을 택포, 즉한이 큐브 자체로는 한 6천원, 7천원 가격에 구매했다는 거에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아직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살짝 디엔션 거와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디엔션 거는 이제 원이 엣지 조각에 따라서 이 원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즉 1인면과 0인면이 조금 구별이 되는데, 이 다얀의 크레이지 233에서는 어떻게 내부 원이 구성이 될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하얀색 면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죠?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고 나면 하얀색 면이 고정이 되어 있고, 내부 원은 고정이 되어 있고, 외부 원만 여기 돌아갑니다. 즉 센터는 똑같은 하얀색인데 여기 이 엣지를 돌림으로 인해서 이 원이 고정되고 같이 돌아가고가 결정이 되네요. 한번 그거는 탐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디엔션 233과 또 크레이지 233과 해법이나 솔빙 순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또 재밌는, 네, 그런 큐브가 될것 같네요. 이게 전 단종돼서 진짜 비싼 가격 아니면 못 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이 큐브에 대한 영상과 또뭐 리마인드 언박싱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누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와, 속휴원이 벌써 18번째 시리즈네요. 네.
빠농.